카테고리 5, 16호 태풍 민들레의 현재 위치는 일본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의 이동을 멈추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 오려면 경도상 10도 이상을 더 이동해 와야 하는데 북진으로 이동 방향이 바뀌었으니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은 0%가 되었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28일 화요일 저녁 6시 약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하며 정체하는 가운데 그 동쪽에서 새로운 태풍의 씨앗이 하나 더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90일 더블 열대요란입니다. 위치는 북위 20.4도, 동경 152.1도, 중심 기압은 1004 헥토파스칼, 1분 평균 15노트, 초속 8m, 시속 28km입니다. 아직은 열대 요란의 초기 상태라서 그런지 중심부가 뚜렷하지도 않고 구름대도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열대요란의 남쪽은 현재 높게 발달한 정난운에 의해서 덮힌 상황으로 보입니다. 17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여지며 큰 태풍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변수는 열대요란 북쪽의또 다른 저기압인데 저기압과 열대요란의 상호작용이 있게 될 경우 그 이후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북동진하면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북쪽에 자리잡은 찬 공기와 상호작용을 하여서 그냥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91 더블 열대열란이 17호 태풍 라이온 록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